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이,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. 옷이 안 말랐어? 네. 근데 네. 이제 또 서울에선 이런가 보죠? 아니 우리 제 옷을 해주는 동생이 이렇게 입어야 이쁘게 보인다고 했는데 옷이 이상하게 해보긴 해왔어요. 이렇게 입으니까 이것만 빼지 얼굴이 안 보여. 영동은 자존심이 있는 동네야. 네. 어? 네. 영동에 네. 털 하나도 없는 개가 치와와 네. 서울에 갔어. 네. 근데 털 많은 서울 개가 네. 뭐라고 하냐? 영하 30도인데. 뭐라 그래요? 영동에 내복도 없냐? 네. 홀딱벗고 대기냐? 네. 어? 조죽겄구만. 네. 영동에 털 없는 개가 털 있는 개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아? 뭐라 그랬었어? 뒤집어 입었어, 자식아. 세무야, 세무. 어, 대박. 영동이 이런 데야, 영동이. 야, 역시 영동이 최고입니다. 학교도 몇 등 했어요, 고등학교에서? 아니, 뭐 1등은 2등은 못하고 예. 10등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. 그러지 마, 네. 전교생이 10명인데 10등 안에 들어오고. 문두렁에 비가 예. 와. 예. 개구리가 40마리가 오글오글오글 있어. 예.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팬티를 입었어. 팬티를? 개구리가. 그거 왜 그랬겠냐? 모르지? 팬티를 입었어요? 응. 웃겨. 그러면 왜 그랬지? 다 다치는 건데? 데미리 개구리야, 데미리. 아, 너무너무 사랑해서 책임에서 가면 그 어디도 같이 오시는 거야, 정말.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. 그냥 그냥! 아이 그 무슨 소리야? 그래 안 그래요? 그래! 우리 영동에서 또 우리 박세봉 군수님이 부르면 와야요. 그래 안 그래? 내가 올해 그냥 78세인데 이렇게 젊고 정정하고 100살까지 하세요. 아 네. 100살이면 재훈이 씨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? 그치? 천대에서 네. 작년 9월 2일 날 네. 우리나라 개 명견 대회가 있었어. 개 파는 거. 뭐 불안한데. 어? 아 있어 있어. 네. 근데 하루 종일 했는데 제일 비싼 개가 580만 원이야. 그때 영동에 한 할아버지가 미침을 다서 개 한 마리를 안고 들어왔어. 네. 다 끝날 쯤에. 네. 잠깐이요. 이 개가 5천만 원이요. 사람들이 막 보니까 보통 개도 아니고 그냥 식사용이야. 근데 왜 5천만 원이냐?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. 오. 5천. 거기 있는 사람이 네. 안 하면 1억 줘요. 그래 해봐. 선불이요. 도망가는 놈이 많아 갖고. 그래 다 모였어. 완전 싸구려 개인데 5천만 원 내라 탕 됐어. 그러니까 영동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알아? 해봐요. 그래 개보고 네. 야 일요일 다음이 무슨 요일이요? 그러니까 개가 월 월요일이라니. 지공한 사람이 65%야. 어? 그래요? 그럼 그런데 영동은 개도 단독주택에 살아. 맞죠? 말도 단독주택. 야, 그런 데서 살지 않는다.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, 어? 영동 할머니들 계산도 빨라요. 감 이렇게 해갖고, 그다음에 택시 800원일 때 기본 요금. 영동 할머니가 서울역에 가서 탔어. 미도파까지 갔는데 1,000원이 나왔어. 800원일 때. 근데 영동 할머니가 200원만 냈잖아. 왜요? 아니 할머니 1,000원이 200원 내요 그랬더니 탁 때리면서 뭐라고 한지 아니 뭐라고? 야 인마 내 앞에 올 때까지 네가 800원어치 타고 왔더만. 내가 200개 더 왔네 이 새끼야. 우리 할아버지가 보람동산 할아버지인데 보청기를 하고 왔어. 야 보청기 좋다. 내 사위가 해줬는데 제일 비싼 거래. 그게 친구가 얼마짜리야? 그러니까 12시 반. 물이 영어로 뭐라고? 물이요? 네. Water. 물은 셀프야.
영어를 못해 무식하구만. 나 갈래요.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저 병원에 다섯 명의 남자가 반창고 붙이고 왔더래잖아. 마누라한테 빠져갖고 그 45세 보고 왜 맞았어요? 그랬더니 마누라가 나가길래 어디가 그랬다가 30분 맞았대. 신경 쓰면 안 돼. 50대는 왜 맞았어? 그랬더니 마누라가 나가는 같이 가 그랬다가 1시간 반 맞았어. 60대는 왜 맞은지 알아? 왜요? 밖에서 지나가 와서 빨리 들어와! 들어와서 3시간 맞았어. 어, 말을 하면 안 돼. 근데 70대가 왔더래. 70대도 때려요? 그래서 왜 때려요? 그랬더니 마누라 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. 80대는요?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. 그런데 박수 한번 주세요. 마지막으로 90살이 왔더니 90살. 왜 때려요? 그랬더니 자고 있는데 마누라가 오더니 문 확 열더니 전부 산에서 자는데 혼자 방에서 잔다고. 남자들 조심하세요.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.